사랑하는 설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101명의 위인들! 선사시대가 엊그저께 같은데 드디어 우리가 고려시대로 입문하게 됐습니다. 아, 이쪽이 재밌습니다. 슬슬 이제 사료가 조금씩 덧대어지고요. 남아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불세출의 영웅호걸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드라마로도 많이 제작이 됐었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고려가 시작되기 직전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지 그 비긴즈 궁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예입니다. 이 궁예는 본시 그 신라의 왕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확하게 어느 왕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왕인데 엄마가 후궁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서자죠. 아, 근데 다른 귀족들보다는 신분이 높지만은 왕족들 중에서는 조금 약간 처지는 뭐 그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궁예의 생일이 음력 5월 5일입니다. 단오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음력 5월 5일날 태어난 아이는 굉장히 불길하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리스크야. 두 번째는 뭐냐면 태어날 때 기록에 보면 염광이 서렸다라고 나옵니다. 그 궁궐 위에 이렇게 하얀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무지개처럼 하늘 끝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응애 그러는데 어머, 티스, 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아이가 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관이라고 그래서 궁중에 그런 좀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이제 관리가 있는데 그 관리가 왕을 찾아간 거예요. 전하, 음력 5월 5일날 태어났고 광염이 서렸고 이가 돋아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필시 저주받은 아이입니다. 훗날 우리 신라를 위협할 아이이니 키우지 마소서라고 간언했다라고 기록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아무리 그렇게 예언했다고 해도 자식을 어떻게 내칩니까? 못 치지. 그런데 죽이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객을 보낸 거지. 이 아이를 죽이려고. 가가지고 이제 자객이 가가지고 잠든 아이를 강보에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 어떤 행위를 하냐면 다락 위에서 집어 던진 거예요. 이제 떨어져서 아이가 죽어야 되는데 다행히 유모가 밑에 이렇게 있다가 아이가 떨어지는 거 뭐 이렇게 딱 받은 거야. 근데 문제는 받을 때 엄지손가락으로 아이의 눈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궁예가 한쪽 눈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이때 생긴 상처다라는 거죠. 유모는 완전 눈물범벅 피범벅이 돼서 아이를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사건은 무마되는 듯 했어요. 세월이 꽤 지났습니다. 오늘날 이제 강원도 영월 근처에서 살았다고 추정이 돼요. 추정이 되는데 천하의 동네 개구쟁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너무너무 개구쟁이야. 근데 이제 엄마가 하루는 부르는 거야.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왜 나한테 그대라 그래? 당신은 그러면서 출생의 비밀을 얘기해. 얘가 이제 궁예인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국가한테 쫓기는 몸이다. 근데 지금 장난이 도를 지나쳐서 온 동네 온 나라에 소문이 날 정도이니 만약에 이래서 국가가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면 당신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제발 좀 몸가짐 좀 단정히 하세요. 라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궁예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 이분이 내 엄마가 아니었어? 내가 신라 왕실의 왕자였어? 근데 아버지라는 자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눈 한쪽이 이렇게 된 거야? 어떤 그 충격과 그 분노? 이런 것들이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응어리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어린 궁예가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대요. 흘리면서 어머니, 제 어머니나 다름없으십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어머니의 목숨이 위험하니 저 그냥 떠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어머니 두고 떠난 거예요. 그 어디로 들어갔을까? 세상과의 인연을 끊으려고 절에 들어갔대. 세 달 사라고. 그래서 머리 깎고 승려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승려가 됐다는 얘기는 세속하고 인연을 끊어야 되잖아. 근데 이분이 어디 가면 뭐 달라지냐고 거기서 또 뭐 호방하고 뭐 기계 넘치고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튀는 사람이야. 그래도 아니야, 나는 그냥 승려로 살 거야 그러면서 이러고 가는데 어느 날 그 운명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시주 받으려고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걸 들고 다니잖아요. 이러고 가는데
툭 하고 뭐가 떨어진 거야 위에서. 뭐야? 봤더니 한 마리 새가 날아가면서 뭔가를 툭 떨어뜨린 거예요. 그 뭔가를 봤더니 이게 나뭇가지라는 기록도 있고요. 상아라는 거예요. 상아. 그 코끼리 상아 있죠? 그 귀한 코끼리 상아를 새가 툭 떨어뜨렸는데 그걸 받았다는 거야.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임금왕자가 써 있었더라는 겁니다. 궁예가 이걸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혼자서 새겼대요. 아, 필시 하늘이 나를 선택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절 밑에 내려와서 세상을 이렇게 봤더니 그때가 때마침 통일신라 하대 진성여왕 때입니다. 우리 진성여왕 했었잖아요. 여기저기서 반란이 벌어지고 그 반란 세력을 지방의 유력자인 호족들이 이렇게 그 결집을 시켜갖고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때거든요. 궁예는 그때 생각합니다. 내가 절에서 돛 닦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이 나라 바로잡고 나를 버린 신라 왕실에 대한 복수를 하리라 라고 이제 다짐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살폈어요. 근데 그 강원도 근처에서 제일 세력이 센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기원이라는 호족이 있어요. 기원. 기원. 그래서 여기는 기원이라는 호족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줄을 잘못 썼어요. 기록에 따르면 기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남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업수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난 체를 했대. 부하의 공도 뺏어서 자기가 다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전혀 리더십이 없는 거야. 야, 이런 자를 모시고서는 내가 뜻을 이룰 수 없겠다 고민하다가 탈출하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자기 그 친구 몇 명하고 탈출을 합니다. 어디로 탈출하냐, 양길이라고 있습니다. 양길. 양길. 원주예요. 원주. 원주가 어디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원주에, 원주에 양길한테로 이제 탈출을 한 거예요. 탈출했는데 양길은 그래도 좀 리더십이 있고 궁예를 되게 잘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뼈를 묻으리라 그래가지고 양길한테 군사를 받아. 군사를 받아가지고 궁예가 어디로 가냐면 이 태백산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태백산맥을 넘어가지고 강릉으로 갑니다. 그래서 강릉을 완전히 작살을 내버려요. 그래갖고 여기는 세력이 점점 커지는 거야. 여기는 궁예가. 그러니까 이제 궁예 주변에 있는 여러 부하들이 이제 궁예를 꼬드긴 거지. 두목, 여기는 양길 밑에서 있을 그릇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땐 두목은 차라리 독립을 하세요. 독립을 해서 새로운 세력을 구축하시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궁예가 그래, 내 그러하리 이렇게 하면서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 위에는 철원으로 가요. 여기가 궁예의 사실상 메인 본거지가 됩니다. 그 철원으로 가가지고 여기는 요 어디야? 요 황해도 일대 이 중부 지방을 여기는 궁예가 거의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양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어디 굴러먹던 거지 같은 놈을 데려다가 말이야 걷어줬더니 네가 독립을 해서 반기를 들어?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 그게 척을 지게 된 거야 둘이. 근데 이때 마침 궁예한테 운명적인 사람이 항복을 해오게 되니 그게 누구냐? 바로 여기는 개성 땅에 있는 젊은이야. 그때 젊은이가 궁예한테 와서 항복을 요청을 하는데 보니까 눈이 부리부리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뭔가 아우라가 있는 게 얘는 큰일을 할 것 같은 거야. 너 어디서 왔어? 저 개성에서 왔습니다. 그래? 이름이 뭐야? 왕씨입니다. 이름은 건입니다. 왕건이. 여기는 왕건이 여기 궁예한테 귀부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얘는 큰일 할 것 같다. 그래서 오른팔 삼은 거지. 그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기는 양길이 우리를 치려고 군사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궁예가 어찌하지? 어찌하지? 할 때 왕건이 나선 거예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가서 저기는 양길의 군대를 무찌르겠습니다.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 된 거지. 술 한잔 따라줬겠지.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소. 라는 그 삼국지 관우의 대사를 남기고 여기는 왕건이 달려가고 양길을 작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는 궁예가 사실상 여기는 중부 지역에 완전 뭐 이제 큰 세력이 된 거지. 제대로 된 세력이 된 거야. 감독님 같으면 왕건이 어떻겠어요? 양길을 쳐줬어. 제압해줬어. 고맙죠. 근데 그건 이제 일반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고 여기는 궁예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궁예한테 있어서 양길이라는 건 넘볼 수 없는 존재잖아.
자기 어렸을 때부터 모셨던 분이고 속으로 되게 무서웠을 거란 말이지. 이렇게 조그맣고 어린 부리부리한 놈을 보냈더니 얘가 쳤다? 고맙지만, 대단하지만, 얘 보통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차에, 이제 900년이 되면서, 이때가 이제 900년, 10세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전라도에 견원이라는 자가, 견원이라는 호족이 나라를 세웠다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보면 옛날 그 백제 있던 지역 아닙니까? 백제를 되살리자! 그러면서 구백제라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여기는 궁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라 중앙정부는 뭐 하는 거야? 뭘 뭐 해? 여기는 경주에 밀려가지고 여기서 눈치만 보고 있는. 이게 사실상 통일신라 중앙정부의 모습이었다 이거지. 그럼 여기는 궁예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견원이 나라 세웠는데 나는 왜 못 세워? 나도 세워! 그러면서 견원이 나라 만든 다음 해인 901년에 궁예가 나라를 세우는데 도읍지를 어디로 하느냐? 여기로 해요. 왕건 있는 개성. 개성을 도읍지로 해서 여기 가면 다 옛날 그 고구려계 사람들이거든요. 고구려 유민들. 여러분들, 우리 고구려가 저기는 신라 정부한테 억울한 멸망을 당해서 지금 고구려의 옛 수도에 저기는 잡초만 무성하게 있으니 이거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옛 고구려의 영화를 되살립시다! 그러면서 후고구려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여기다 세웠다. 아무래도 여기는 도읍지를 개성으로 한 데는 여기는 양기를 제압한 영웅 왕건의 역할이 크지 않았을까? 여기 이제 왕건의 출신지니까 계속 궁예가 후고구려를 901년에 세웠다. 이름으로써 이제 10세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구삼국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죠. 그럼 여기는 궁예가 딱 보니까 우리의 주적이 신라일 것 같아. 이미 신라는 끝났어. 여기는 눈치만 벌벌벌벌 보고 있고 여기는 견원이를 제압하는 게 포인트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걱정됐던 게 이 견원이 이 밑에 보면 이제 금성이라고 있습니다. 금성. 요 금성이 남중국하의 교역로가 되는 거야. 항구 딱 끼고 있으니까. 그럼 남중국으로부터 여 무역하고 여러 가지 뭐 보급이랄지 다양한 신문물을 수용하면 이거 치고 올라오면 막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궁의 생각에는 여기는 요 남쪽에 있는 항구를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누가 가서 여기를 칠 수가 있겠어? 라고 했더니 제가 가겠습니다. 왕건? 제가 개성 출신 아닙니까? 개성에는 예성강이 흐르고 제가 헤엄 좀 칩니다. 사실은 제가 바다의 왕자거든요.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한번 가보게! 이렇게 된 거지. 약간 미심쩍었을 거야. 양기는 제압했지만 과연 해전에서 등항할까? 이 생각을 했는데 왕건의 수군이 왕건이 전투함을 이끌고 가서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후백제 남부 지역을 여기를 작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이 지역을 차지를 해. 이 지역을. 네? 그래갖고 여기가 지금 후고구려잖아요. 후고구려인데 후고구려의 영토가 남쪽에까지 확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는 후고구려의 영토가 이렇게 커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여기는 궁예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거지. 제대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나라의 기틀을 막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광평성이라고 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최고 국무회의도 만들고 9급 공무원제도 만들고 나라가 탄탄해진 겁니다. 영토도 넓어지고 이때가 여기는 궁예의 전성기 프라임타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궁예가 이 큰 세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리더십 때문인데요. 이 궁예의 리더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동거동락이다. 이 부하들과 평시나 전시 항상 차별 없이 같은 밥 먹고 같은 잠자리 쓰고 같이 또 유흥을 즐기고 친구처럼 선후배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처럼 아버지처럼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순신 장군 스타일이지. 이 군사들 정따라 따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공명정대다. 공명정대. 누가 공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그 공을 나누게 하고 자기하고 가깝다고 더 해주고 자기하고 멀다고 덜 해주고 이런 거 없이 공과 과에 따라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하는 벌을 주는 이런 원칙주의적인 행동 때문에 궁예가 이렇게 큰 세력을 얻고 왕건을 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궁예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궁예는 최고의 프라임타임 전성기를 찍고 이제
기울기 시작하는데요. 왜 기울기 시작하느냐? 이 사람이 돌연 여기 있는 개성에서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기 원래 근거지죠. 철원으로 옮기고 말도 안 되는 폭군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내치게 되는데요. 자, 여기 있는 궁에는 왜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고 믿었던 자신의 부하들을 가차없이 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영호걸 궁예의 마지막 말로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